친구! 아이 친구! 스너트에서 일단은 3위 나왔습니다. 3전 3승! 3전 3승!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경북 울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32살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씨. 네. 이것 때문에 서울에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저 구독자이고. 제가 공지를 보고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서울에서 멀리 오셨다. 전국에서 다 오셨네요. 인천, 서울, 제주도 다 왔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 있나요? 제가 최근에 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도 받고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근에 한 거는 뭐 무에타이 9년이요. 무에타이 9년? 무에타이 9년? 9년이 유도부 선수보다 많이 했는데요? 방어선 선배님. 섀도우 한번 멋있게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 가능하십니까?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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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팔꿈치. 이야, 박수 한번. 이야. 진짜 나옵니다. 이야, 진짜 잘하시는데. 아니, 얼굴은 성시경처럼 생기셨는데, 네. 순하게 생기셔가지고, 무서우신 분이네. 가시죠, 그러면. 자. 본인 글러브 챙겨오셨어요. 지금. 본인 글러브. 9년 동안 했다는 게 증거가 남아있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갈라져가지고. 이거 진짜. 트윈스에다가. 네. 자. 손목 조심하시죠. 볼까요? 자, 무에타이 9년에도 손목. 잠깐만. 괜찮아요? 자, 한번 대보실래요? 네. 시멘타. 약간 좀 철가국 같아. 그때 좀 풀렸어요, 어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면. 감사합니다. 자, 티셔츠 받아 가세요, 티셔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셔보시죠. 자! 와! 야, 빡세다, 지금. 와, 외모가, 포스가. 합입 친구 아니죠? 서울 친구. 서울 친구. 다케스탄입니까? 아니야,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살아요. 대구에서 대학생이에요. 제 이름이 우미디예요. 25살이에요. 25살 우미디. 동갑이요. 거짓말. 거짓말. 25살. 아니, 우즈베키. 내가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공부하러 운동하셨죠? 네. 제도 집 다녀요, 우리. 대구 팀맨도 다니고 있답니다. 친구는 3번 시합했어요. 3번! 3번 시합했어요. 3번 시합했어요. 3번. 3번 시합했어요. 3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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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시합. 어떻게 전적이 어떻게 돼? 이게 다 이기셨어요? 예. 오, 3전 3승. 3전 3승. 3전 3승. 끝났다. 되게 이런 분들을 경쟁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강경호 선수가 대단한 거네요. 와, 저 이런 분들이 외모 포스부터가. 포스가 달라. 네. 무섭다, 무섭다. 멋집니다. 그 준호 선수 와보세요. 고개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이 형 잘못했다 지금 주먹이. 근데 망치를 달고 다녀. 제가 확실하면 저보다 형님이에요. 확실히 저보다 형이에요. 브라더 브라더. 요즘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스트레스 없어요 지금. 그러면 더 기쁘게 때릴 수 있겠네 지금. 예. 한번. 오케이. 가시죠. 원펀치 쓰리 강냉이. 자, 가시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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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아프겠는데? 아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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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데. 어, 지금 펀치가 제일 좋아요. 와. 어, 지금 묵직하게 잘 때린다. 아니, 스냅을 준비 때리는데 펀치가 제일 좋아요. 느낌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야, 스노르자 변났어. 야, 스나스르 룽드. 한국말로. 오케이. 됐다. 어, 야, 왔다. 됐다. 맛있었다. 인정했다. 인정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야,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어, 미남이야. 오, 누나네요. 야, 오늘 진짜 뭔가 가격각색의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온 권세민이라고 합니다. 아,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없습니다. 거짓말. 아, 진짜 없어요. 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치? 오늘 뭐 잘못됐다 오늘 진짜. 와,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사실 격투 쪽으로는 무술 해본 적이 없지만 최대 입시를 하는 과정인데요.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원 없이 푸고 하겠습니다. 입시 스트레스 제가 또 잘 알죠. 또 최대 출신 아닙니까? 제가 또 최대 입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학교 목표 어디십니까? 저 동국대학교 체육교과하고. 아, 체육교과가 또 교과과 또 빡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스트레스 없어요? 다른 스트레스는 이제 여자친구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구해보죠. 아이고. 관심 있으신 거 없습니까? 신사 있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바로. 가시죠. 으아! 으아! 입시야 물러가라. 자, 10m 때리셔도 돼요. 막 이렇게 때리셔도 돼요. 10m. 예, 물러가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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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계속 때려. 지칠 때까지 때려. 계속. 누가 지치냐? 지치라고 봅시다. 보자. 운동을 하기도 안 배우고 싶다는데 그 못 때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 골격하고 이게 딱 좋아. 다 어때요? 때려볼까? 약간 물렁한 돌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물렁한 돌. 물렁한 돌을 때리는. 스트레스 좀 풀려요? 네, 완전 풀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제가 볼 때 동국대학교도 갈 것 같고 여자친구도 바보생일 것 같아요. 미남이라 가지고 1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야, 글로벌 뛰고 나왔어. 아니, 돌로운 거 아니죠? 아, 와, 이 친구도 완전 미남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그 더 바퀴 강찬용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더 바퀴? 네, 더 바퀴가 아니라 더 바퀴입니다. 더 바퀴는 뭔가? 그 저희 관장님께서 바퀴벌레처럼 좀 길게 나가셔갖고 바퀴라고 지어주셨어요. 뭐야, 귀가 왜 이래? 귀가 만두개요. 운동을 했어 지금. 네. 아, 선수, 네. 선수십니까? 네, 좀 여기서 말하는 좀 그렇긴 한데 4월 10일에 김동현 씨 선수가 이번에 데뷔전을 갖게 됐습니다. 에? 오? 에? 네, 됐습니다. 아, 동현이 졌다 이거. 외모에서 졌다. 그러니까. 일단 외모에서 졌습니다. 일단 외모에서 완전 졌어요. 완패. 너무 잘생겼는데? 어디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저 용원 팀 와프라고 지금 용원 쪽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이야, 여자친구 있죠? 아, 여자친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직 여자친구 없어. 아, 자, 한마디 하시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좀 많이 좀 서툰 모습 보여주고 그래도 미안하고 나중에 혹시나 사귀게 되면은 그때 훨씬 잘해줄게. 혹시 그저 따라다니면서 브이로그 찍어도 될까요? 여자친구 만나는 거. 뭔가 재밌다. 가시죠. 가보자. 처음 맞아. 아니, 많이 연타 치세요. 편하게, 연타 치세요. 편하게. 자, 어이. 오. 오케이. 아, 잘 치네요. 잘 치네. 갑자기 왜 겸손해졌어? 굉장히 이기소침해 주셨네. 어때요? 때려볼까 어때요? 이게 좀 쳐보니까 확실하게 진짜 다른 게 확실하게 느껴져. 안 때려봤을 텐데. 이 샌드백보다 더 좀 뭐 단단하네. 샌드백보다 더 딱딱해요? 새로운 좀 신기한 느낌이에요. 김동현 씨한테 도발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아, 좋네. 제가 이번 경기 열심히 준비했고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무조건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 살는 팀메드 본관에서 감독님에게 배우고 있는 남윤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윤재 나왔습니다. 방송 주시고.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이상수 선수님 팬이기도 하고 이제 한번 배를 때려보고 싶어서. 배를 때려보고 싶어서. 아니, 저희 지금 제 제자입니다. 네. 제 제자인데 이상수 과장님 때려보고 싶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오, 신청했어요. 아예.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주짓수 대회를 나갔는데 하위권 성적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상수 관장님
선수님 배 때리고 다음 대회에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승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네요. 예. 근데 줄리스랑 복싱이래. 혼인인데 뭐 이상승은 이제 배 만져봐도. 예, 됩니다. 예. 살아갑니다. 가시죠 그럼 바로. 예. 주이수야 물러가라. 자, 스트레스. 연타로 할 때 타야 돼. 마음대로 때려, 마음대로. 자, 자, 자. 와, 좋다. 와. 100대 가자, 100대. 윤재야, 100대 가자. 100대. 때린 거 맞지? 야, 씨, 팀맨 생겼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때린 거 맞지? 줄리스만 하고 있어요. 와. 한마음의 시간. 어때요? 해보니까. 아, 역시 이상승 원장님은 맷집은 저희 나라에서 1등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내가 볼 때 세계 최고예요 지금. 세계 최고. 지금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 못 가고 있어가지고 문제예요. 네, 조만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셔츠 와주시고. 티셔츠 사이즈 물어볼까요? 자, 다음 분 모셔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텐션이 자기 잘.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토박이 박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정 씨. 박수정 씨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요 23살. 23살. 아. 아니고 8이요. 여기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저요.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오, 금강동에 이 친구 제일 잘생겼다고요? 눈물난다, 네. 와. 진심이에요, 방송이에요. 그게 내 스타일. 아, 이 스타일이. 취향이 굉장히 소신 있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은 네. 특별히 경로이가 맡겠습니다. 아, 그럼 못 드리잖아. 왜, 왜요, 왜? 이상형을 못 드리겠다. 손목 조심하세요. 손목 다칩니다. 손목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뛰어, 살짝 뛰어가서. 네, 되죠. 달려가도 돼요. 마음대로 되는데. 아니, 때리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시죠. 도움닫기. 자! 한 번 더. 자! 아니, 그래서 길거리 펀치킥을 마치셨네요. 나머지 1등. 어때요? 스트레스 좀 날라갑니까? 아, 제가 똥날 것 같아요. 똥날 것 같아요? 갑자기? KBN 올라가겠습니다. 특이한 캐릭터인데. 캐릭터 있으신데, 뭐? 아, 빨리 가야 돼.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아, 이분 아까부터 글로벌 끼고 나오셨어요. 대구에서 온 30살 김동우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셨습니까? 글로벌 운동은 이제 복싱 1년에 무에타이 3년 정도 했어요. 3년. 운동 많이 하셨네 그러면. 네.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장사라는데 힘들어서. 네. 양감독 TV 보시는 분들 좀 해소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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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가게 홍보해 주시. 가게 말고 체육관 홍보. 예. 영무 체육관 진천점 화이팅. 아, 영무 체육관 네. 압니다. 예. 아~ 예. 아까 보니까 여자친구 미인 아, 예, 여자친구 있던데. 여자친구도 같이 운동하고 있어. 아, 그래요? 아, 여자친구 모셔봐도 됩니까? 예. 이제 나오세요. 아니 복 받으셨네. 아니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행복에 겨우실 분이 지금 무슨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아니 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 있는데. 끝났지 뭐. 이 둘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뭐 힘들게 합니까 여자친구와? 아 아니요 한 번도 안 싸워가지고. 상의 얼마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우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 얼마나 싸웁니까? 예. 어제 몇 번 싸웠어요? 예. 어제도 하세요 무슨. 남자친구 어떤 남자친구입니까? 아 되게 착하고 예. 저한테 너무 잘 맞춰줘서 좋은 것 같아요. 가시죠. 네, 오케이 가시죠. 예, 가겠습니다. 자 예, 남자친구한테 응원 한번 해주세요. 응원 한마디. 파이팅. 자 코로나야 물러가라. 자 자. 와 아이 명치도 그렇지. 박수 주자. 살짝 가슴 때리시던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근데 칠 때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제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망하지 않는데 분명히 둘 사이에 뭐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싸우신 거 아니죠? 아, 네. 안 싸우죠. 네. 오, 잘하시는데? 뭐야? 아니,
저 느껴집니다, 스트레스가. 아, 제가 느껴지. 막 때리는데 뭔가 느껴져, 분노가? 스트레스. 분노가? 어때요? 아... 때려보실까? 어떻습니까? 주먹이 아예 안 들어가고 벽 때리는 느낌. 벽 때리는 느낌. 네. 자, 세긴 센갑다. 나도 궁금하다. 네. 어떻게 센지. 아, 네. 오늘도 많은 분 모셔봤는데 아무도 뚫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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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싶은 사람 오세요. 사진 한 번.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거 울산 그거 기부한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같이 드리고 싶어 갖고.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분위기가 모금하기 힘든 분위기라 가지고 안 했었는데. 맞아. 아, 이렇게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께서 뭐예요? 아, 이게 선수들 먹으라고 녹용. 아, 녹용. 와. 나눠서. 아니, 가방까지 주셨네. 우와. 이건 또 뭐야? 오빠 제 팬이 제 4월 5일 생일이라고. 와. 형 생일이라고? 어. 너무 감사하네요. 어떻습니까? 예. 이 팬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팬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놀랐어요, 예. 저는. 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팬분들을 만나니까 댓글이나 이런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실감을 못 했는데.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만나니까 실감이 되고, 아, 굉장히 양동독 팀이 팬들이 많구나. 네.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근데 모금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모금을 할 분위기가 아니고 막 그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뭔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모금 못 했는데 지금 일단 누가 100만원을 보내주셨다고. 아, 진짜요? 네, 100만원을 보내주셨고 또 아까 또 몇만원 또 네, 지나가면서 네. 방금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네. 기부하고 기부한 예. 거 이제 그 남겨드리겠습니다. 팀 100만원. 100만원, 예. 지금 아, 보여주십시오. 아, 전 찰러주시네. 이거는 또 배도 안 때리고, 예. 이거 량면입니다. 예. 그냥 바로 보내주셨어요. 아, 그냥 오시긴 오셨는데 돈만 그냥 보내주시고 가신대요. 예.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놀란 게 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제가 놀랬습니다. 놀랬고. 전국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예.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가야 돼. 지금 아까 졸리다고, 뭘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졸리다고. 찍으려면 다섯 시간도 찍을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죠? 줄 수 있어가지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 또 코로나니까 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모여있으면 안 돼서.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좀 흩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릉! 양릉!